네, 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설 연휴 즐겁게 보내고 오셨나요?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국내 증시 여전히 순항 중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흘째 오르면서 1950선에 오늘 안착했는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박스권의 상단을 탈피하면서 1950선의 지수가 안착하자 상승 랠리의 신호탄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1973포인트까지 올랐었던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을 줄여서 1950선에 안착했는데요. 기관과 개인 쪽의 매물에 시달리면서 결국 상승폭을 소폭 줄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은 조금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도 피로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IMF의 성장 전망 하향 등 여러 가지 부담 요소들이 많은 하루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마찬가지로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괜찮다고 마음을 놓는 순간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박플러스 함께 하시면서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함께하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강의 함께 하시다가 분명히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냥 참지 마시고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여러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 달아드리니까요. 궁금한 점 생기실 때 투자 공부를 위해서 와그럭을 게시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센티비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잘 맞춰 들어오시면 무료로 원하시는 전문가의 강의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이곳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현명한 투자를 위해 센플러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 수요일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거치식 상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지난주에 배웠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거치식 상품의 종류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봤었고 투자 기간별로 상품을 또 나눠 봤었죠. 지난주 배웠던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뭐 짧게만 좀 정리해 드린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 먼저 투자 기간별 뭐 1년을 단위로 해갖고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미만 단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MMTA 그리고 MMF, CMA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년 이상의 상품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뭐 기간 확실하게 이렇게 딱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1년 투자 시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정기 예금과 그리고 1년마다 이제 재갱신이 되는 레버카운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1년에서 3년 정도라고 한다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펀드라든가 그리고 회사채 뭐 채권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회사채가 한 1년에서 3년 정도 투자 기간이 보통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오랫동안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 있겠지만은 국고채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투자하는 전략도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5년 이상에 대해서는 뭐 최근 들어서 조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일신한연금, 연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적립식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연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재테크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겠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1년 미만 단기 상품 MMDA와 그리고 MMF, CMA에 대해서 차이점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장 좀 눈에 띄시는 것이 역시 CMA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MA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동양종금의 그런 CMA 예금자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 잘못됐다라는 점 11월 달부터 변경됐다라는 점 꼭 알아주시고 이제는 동양종금이 아닌 동양증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금자 보호는 안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CMA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어떠한 그 특징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보통 역시나 단기 상품이기 때문에 뭐 국공채라든가 CP 기업 어음
뭐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량한 기업이 발행한 이 어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어느 정도 안정성이 좀 겸비가 된 그러한 상품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뭐 여러 가지 뭐 선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은행과 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자동 이체라든가 공과금 납입 같은 그러한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이 CMA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CMA 같은 경우에는 뭐잘 아시겠지만은 뭐 최근 들어서 예금자 보호에 대한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금리적인 측면을 보고 다가가시고 한 6개월 정도의 그 자금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의 비상자금 그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상자금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뭐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혹시나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일을 못했을 경우에 비상자금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좋은 그 금융 상품이 바로 CMA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6개월 정도 이내 그리고 언제 돈을 써야 할지 모르는 돈에 대해서는 CMA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은행에서 또 발행되고 있는 MMTA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취급 기간 우리가 가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MMD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역시나 이것도 단기성 그 금융상품인 RP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든가 앞서 CMA에서 살펴봤던 CP 그리고 양도소 예금증서 와 같은 단기서 상품에 주로 투자되는 것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조금 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금자 보호가 역시나 된다. 쉽게 뭐 여러 가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은행을 가면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그거와 좀 같은 맥락으로서 뭐 여러 가지 뭐 투신, 종금사, 은행, 증권사, 뭐 종금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쉽게 나머지는 다 비보호가 되는데 은행에서 되는 MMDA만이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 MMD 같은 경우 특징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좋냐 나쁘냐가 조금은 결정될 수 있는데 보통 MMD 같은 경우에는 예치 금액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예치 금액이 크면은 더욱더 많은 그 이자를 받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예치 금액에 따라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메리트는 없다. 따라서 앞서 500만 원에 대해서는 뭐 어디로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은 방금 설명해 드렸던 CMA라든가 그리고 추후에 좀 이따 바로 말씀드릴 MMF 같은 거에 넣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기 때문에 MMDA에서 꼭 기억하실 것은 예금자 보호가 되고 그리고 500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MAF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MAF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그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신 뭐 종금사, 은행, 증권사 뭐 거의 전 금융회사에서 역시나 취급을 하고 있고 뭐 비슷합니다. 국공채, 회사채, 기업어음, 양도세 예금증서 그리고 콜 같은 단기성 금융상품에 역시나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점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실적 배당입니다. CMA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배당과 같은 그러한 지금 MF도 실적 배당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요거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 상승기에는 오히려 수익률이 하락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이세 개에 대해서는 크게 딱딱 그 키포인트 잡아드리면은 CMA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생각해 주시고 MMDA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 된다라는 거. 그리고 MMF에 대해서는 실적 배당이면서 금리 상승기에는 수익률이 하락될 수 있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단기 상품에 있어서 저는 뭐 어느 정도 뭐잘 아시는 그러한 그 투자 전략이라든가 뭐 좋은 그런 재테크 방안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기 투자 상품에 대해서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뭐 취급기관, 이율이나 이자 계산법, 예금자 보호 등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이 가운데서도 투자 대상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CD,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아직까지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RP, CP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데요.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지
하는 건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그 단기성 자금들이 투자되는 상품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고, 뭐 이러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직접 투자도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좀그 애용되는 것이 RP라는 것인데, IP라는 것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환매 조건부 채권이다. 즉 뜻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정 기간, 어떠한 약속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을 하는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뭐 채권을 발행 기간이 있을 거고 그 발행된 채권을 사주는 수요자가 있을 건데 이 발행 기간이 수요자한테 내가 일정 기간,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일정 기간 이후에 내가 발행한 채권을 다시 한번 재매수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조건이 붙는 채권이 바로 RP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수요자가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거래 방식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장기 자금을 운영하는 그러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만기가 되기 전까지 상당히 황금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황금성을 보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 채권 시장이 원활한 유통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RP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선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10억을 채권을 발행을 하였는데 일정 기간 뭐 90일이 됐든 뭐 며칠이 됐든 90일 이후에 내가 11억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줄게라고 생각하시면은 쉽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그렇게 되니까 발행 기간에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는 그러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점꼭 기억을 해주시고 금융기관에서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걸 발행하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국공채라든가 우량 채권들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량 채권, 회사채 중에서도 우량 채권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를 보유만 하고 있다고 해서 자금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상당히 우량한 것을 담보로 잡아갖고 내가 이런 거 담보로 잡을 테니까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줘라. 그러면은 내가 얼마 있다가 원금의 이자까지 얼마를 돌려줄 테니까 믿고 단기 자금을 쓸수 있도록 해달라. 라는 것이 바로 RP이기 때문에 RP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서로 조건이 맞으면은 단기 자금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취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RP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RP는 어떠한 종류가 있냐라고 좀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 RP와 기간 RP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것은 일정 기간이 있냐, 일정 기간을 정해 놓았냐, 그리고 일정 기간이 있냐라고 하는데 수시 RP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일정 기간이 없다. 따라서 언제든지 뭐 돈을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기간 RP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놨다라는 거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좋냐라고 말씀드리면은 뭐 언제 돈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시 RP를 하셔야 된다. 하지만은 좀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아니면은 여유가 없더라도 확실하게 내가 돈을 유통할 수 있는 유통이 가능한 기간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간 RP를 하시는 게 나은데 역시나 뭐 우리가 금융상품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았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금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더 많다라는 거 기간 RP가 수시 RP보다도 이자 면에서는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 기억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보통 RP 같은 경우에는 그 만기 같은 경우에 1일에서 한 90일 정도로 좀 짧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90일이 만약에 지났다, 기간 RP를 했는데, 지나게 되면은 뭐 금리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만기가 지난 RP에 대해서는 수시 RP 이자로 또 투자가 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기간을 얼마나 설정할 수 있는지만 확실하다라고 한다면은 기간 RP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두 가지 나눠봤는데 다시 한번 RP에 대해서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먼저 RP의 장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리는데 확정금리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이자는 얼마 줄지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양한 투자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RP 같은 경우에도 만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20일대, 뭐 30일대, 뭐 60일대 이렇게 다양한 투자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투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신 다음에 투자에 임하신다고 한다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상당히 뭐 CMA라든가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단 하루 요즘에 뭐 이런 그 금융 상품에 대해서 들으시는 것이 단 하루를 맡겨도 이자가 붙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부각되는 시대인 만큼 기간을 잘 활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자에 대해서 그만큼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기간이 가능한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RP의 장점 같은 경우 역시나 안정성을 들 수가 있는데 앞서 간단히 좀 설명해 드렸지만은 우량채권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 아무래도 뭐 최근에 뭐 유럽 이슈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독일이라든가 미국 국채의 상승 흐름이 뭐 크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국채 중에서도 특히나 선진국 시장 그 중에서도 우량한 미국이나 독일 같은 이런 국채들은 뭐 시장 독일 국채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금리에도 입찰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그만큼 국채라는 거한 나라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량성이 보증된다는 점꼭 기억을 해주시고 국채가 아니더라도 뭐 지방채라든가 지방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우량 채권이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서 R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우량 채권에 편입을 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수시 입출금 가능성도 상당히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동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은 뭐 RP에 대한 장점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셨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금융상품이든 단점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RP의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정금리, 약정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 금리를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만약에 약정 기간에 대해서 못 채우고 인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약속했던 금리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저율 금리, 우리가 약속했던 금리보다도 훨씬 더 낮은 금리로 돈을 이자를 받아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약정 기간별 수익률의 변동성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다르게 설정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간마다 똑같이 수익률이 전환되는 게 아니고 역시나 기간마다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똑같은 돈을 투자했으라도 기간마다 그리고 수익률마다 내 돈의 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뭐 상당히 단기 자금에 있어서 예민한 부분인데 RP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씀드린 안정성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원금 손실 가능성 상당히 희박한 거지 아예 없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뭐 RP 같은 경우에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무조건 뭐 얼마까지는 무조건 내 돈이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RP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고 RP와 함께 또 많이 하는 것이 CP입니다. CP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신용도 뭐 우리나라로 뿐만이 아니고 뭐 국제적인 뭐 신용평가 회사들이 많은데 그에 따른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 즉 양호한 기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우량 기업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단기 어음이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은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 자금 활용을 위해서 발행하는 단기 어음이다라는 것을 CP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CP 발행한 기업들, 뭐,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크게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좀 악화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역시나 여기 말한 대로 시장에서 인정한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시피 발행한 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라든가 재무구조성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RP와 CP 말고도 CD라는 것이 있는데 CD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무기명에 대해서가 장점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 은행 가셔갖고 뭐 예적금 하시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계좌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만드시는 것이 있는데 뭐 은행 가시면은 당연히 본인 계좌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족 계좌로 이름, 명의를 개설하는데 요 CD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CD를 구입을 하고 남한테 그냥 줘도 이 남이 시득 양도성 예금 증서 갖고 있으면은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장점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는 아니지만은 뭐 여태까지 뭐 어느 정도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뭐돈 세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CD 영화 같은 거뭐 가끔 뭐 범죄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은 뭐 CD 같은 거가 뭐그 박스 한 박스에 뭐 우리가 돈과는 좀 다른 그러한 증서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것이 바로 양도성 예금 증서이다. 그만큼 이름 누가 샀는지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돈 세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용이 됐는데 그만큼 원활한 유동성에 대해서는 장점이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뭐돈 세탁하는데 뭐 이런 걸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황금성 부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또한 가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액 계약, 거액에 대해서 자금 운용을 할때 아무래도 좀 용이하다. 아무래도 금액이 커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좀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제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많으신데 CD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뭐큰 금액 거액이라고 해도 황금성 및뭐 용이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뭐 거액에 대해서 그 운영을 하는 거지만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다라는 점 그만큼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CD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그뭐 명의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그러한 시스템 없이 좀 편하게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바로 CD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투자하는 거채식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투자하는 상품들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 가운데 어떤 상품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그 최근에서는 조금 시들어졌지만은 그래도 네. 지금 많이 좀 고생하시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랩어카운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사실 랩어카운트라는 것이 많은 분들께서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랩어카운트라고 한다면은 뭐 자문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뭐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정확하게 용어 설명부터 좀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랩어카운트라는 것은 뭐 정확하게 뜻보다는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1대1 계좌 관리 서비스다. 계좌 관리 서비스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증권사라든가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뭐 자산 관리다. 그리고 개인 관리다. 철저한 맞춤형 서비스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서비스의 선두주자가 바도 랩어카운트라는 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랩어카운트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PB형 랩어카운트와 그리고 잘 아시는 자문형 랩어카운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틀리냐라고 한다면은 PB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즐겨 가시는 증권사 PB 자격증 소지를 한 PB가 운영을 해주는 거고 꼭 굳이 상품이 뭐 주식 랩어카운트라고 한다면 보통 주식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주식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성향에 맞는 각각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로서 우리 PB가 운영해 주는 상품이 바로 PB형 상품이고 PB형 상품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객과의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갖고 제약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제약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PB형 랩어카운트 상품이다라는 점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자문량 레본 카운트에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2009년도부터 새로운 금융상품, 과거 2007년도, 6년도 펀드 상품이 대세였다고 한다면은 2009년도부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레버카운트라는 것이 상당히 엄청나게 활성화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버카운트라고 한다면은 자문형 레버카운트가 이 레버카운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 보였는데, 자문형 레버카운트가 뭐냐라고 설명해 드리면은 자문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자문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투신사 그리고 투자 자문사에서 운영을 해주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운영을 해주는 게 아니고 투자 자문사에서 주식이든 뭐 여러 가지 그 투자 상품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레버카운트고, 실질적으로 그 조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증권사에서 한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그 증권사에서 부서가 있는데, 또이 자문형 레버카운트를 또 운영해주는 또 그런 부서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증권사에서 운영을 하되 투자에 대한 조언은 투자 자문사에서 해준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투자자문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문형 레버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꼭다 그런 거 아니지만은 대부분 주식에 연관성이 돼 있다는 거뭐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유명한 투자자문사 금액이 뭐 얼마가 됐다, 또 어떠한 상품, 유명한 투자자문사에서 어떠한 레버카운트 상품을 출시를 하였는데 뭐 며칠 만에 조기 판매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문형 레버카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PB형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최근 들어서 조금은 좀 부진하지만은 2009년도부터 어쨌든 펀드 이후에 금융상품 시장을 휩쓸었던 레버카운트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빠른 시장 적응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펀드를 생각해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 주식형, 뭐 채권형, 뭐 혼합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나 이거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만큼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약이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식형 펀드인데 갑자기 뭐 채권형 펀드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뭐다 팔아갖고 다 채권을 살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펀드에 있어서는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은 자문형 레버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 빠른 적응력, 만약에 시장이 뭐 대체 상승을 할것 같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뭐 100%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하락기 같다, 지금은 살 종목이 없다라고 하면은 막말로 0% 때까지도 주식 비중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이 레버카운트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시장 장점, 투자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 우리가 운용을 함에 있어서 시장은 상당히 많이 변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맡겼던 그런 운영자가 시장이 예측하는 거에 따라서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그 예측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운영하는 스타일에 있어서는 조금은 편할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레버카운트를 가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가 이 상품의 특징을 보고 가입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빠른 시장 적응력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의 장점이 있는데, 우선은 레버카운트와 펀드 좀 다시 한번 좀 차이점 말씀드리면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가입을 하러 가셨다라고 생각하면은 돈을 내 계좌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펀드 계좌, 펀드가 운영하는 계좌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편입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떠한 종목을 사고 있고 어떠한 업종으로 사고 있는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점. 내 돈이지만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 계좌가 아닌 펀드 운영 계좌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수익률은 나올 겁니다. 아마 계좌 확인하시면은 내 수익률 지금 얼마인지는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고 또 어떠한 자산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다라는 점
크게 불편하게 작용을 하는데, 자문용 랩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주문 내용 및 계좌가 조회됩니다. 랩어카운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1대1 자산관리 계좌. 여기서 계좌라는 말잘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계좌, 내가 내 이름으로 튼 계좌이기 때문에 실제 주인도 나하고 나만 볼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랩어카운트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뭐 주식형 랩어카운트도 있는 가운데 그 주식형에서도 뭐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랩어카운트를 가입했는데 그 랩어카운트 성향과 진짜 맞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계좌 조회만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상당히 장점이다. 그만큼 랩어카운트 운영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감시하고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 투자에 대해서 랩어카운트에 대해서 감시를 할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이점이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펀드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좀 펀드랑 말씀드리면은 펀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어떻게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 주주로서 랩어카운트에 대해서는 내 계좌로 주식이 입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문은 자문사에서 사라 그래서 증권사에서 사줬지만은 주주로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 랩어카운트에 편입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에서 받을 수 있는 배당이라든가 그리고 배당이라든가 의결권 같은 여러 가지 행사권은 주주로서 이점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따라서 랩어카운트를 가입하셔갖고 거기에 주식이 있는 분들은 뭐 단순히 어디서 사줬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계좌에 있는 내 주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은 우선은 뭐 장점 정도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단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가장 큰 단점이라는 것은 역시나 고위험 상품이다라는 걸좀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수익이 만약에 많이 나면은 극대화되는 것이 자문형 랩어카운트고 손실이 나도 시장 대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 비중을 100% 그리고 뭐 0%까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라고 한다면 시장 대비 초과 손실이 날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펀드와 비교를 하면은 뭐 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펀드의 그 특징 바로 인덱스화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뭐 조금은 뭐 포트 비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적인 측면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서 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코스피 뭐 아니면 코스피 200이 올라가게 되면은 펀드 수익률도 뭐 여기서 좀 차이점은 있겠지만은 대부분 좀 따라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려가는 그러한 하락장에서도 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 내려가는 폭만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사실인데 랩어카운트 자문형 랩어카운트에는 시장 상황과는 좀 연관이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한 자문형 랩어카운트가 중소형주와 관련된 중소형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블루칩 중심으로 만약에 된 상품이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시장이 상승하는 것이랑 상관이 없고 여기와 관련된 중소형 블루칩 중심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야지만이 내 계좌 수익은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혹은 뭐 섹터별로 약간 뭐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것이 뭐 녹색 관련된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 뭐 여러 가지 펀드라든가 뭐 랩어카운트도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녹색 산업 아무래도 그린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 이런 랩어카운트를 가입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테마가 다 올라야지만이 뭐 이러한 종목군도 오를 때내 관련된 랩어카운트도 오른다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린 에너지 뭐 태양광이면 태양광 그리고 풍력이면 풍력 뭐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올라줘야지만이 내 랩어카운트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내 랩어카운트도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또 혹은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내 네버카운트 수익률은 마이너스겠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잘못이다라는 점. 시장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장점이면 장점일 수 있겠지만은 대신에 좀더 펀드보다는 더그 자신의 성향과 그리고 목적 기관에 맞는 정확한 투자를 설정하셔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뭐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앞서 말씀드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사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인덱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손실 뭐 그리고 내일 이득 뭐 이렇게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꾸준하게 좀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손실이라든가 마이너스 뭐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뭐 오늘 내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레버컨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주식 비중이 어떻게 되냐. 이 주식 비중에서도 어떠한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의 주식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다른다. 수익률이 극명하게 다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똑같은 날 만약에 뭐 1월 2일 날 똑같이 가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가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똑같이 주문에 들어가도 내가 매수와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 이 5만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갖고 수익률이 분명히 갈릴 수 있다라는 점큰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레버카운트 가입을 똑같이 했다라고 해서 수익률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잘못된 거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날 1월 2일 날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1억을 맡겼습니다. 1억을 맡겼는데 뭐 똑같은 종목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만약에 뭐 여기는 삼성전자, 뭐 현대차, 그리고 뭐 기아차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똑같이 들어간 자금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여기는 포스코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포스코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현대백화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날 들어갔다고 해도 주문이 만약에 다르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천차만별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레버카운트 가입하신 분들의 가장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이 레버카운트 뭐 선전할 때뭐 매달 며칠부터 뭐 1월 2일부터 뭐 12월 30일까지 수익률 얼마 어떤 계좌 수익률 뭐 50%라고 생각하시면은 아, 이 레버카운트 가입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50%의 수익률을 거뒀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것은 한 계좌의 수익률이 50%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무조건적으로 평균적으로 50%라고 생각하시기에는 힘들다는 점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 및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점꼭 기억을 해 주시고 또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자문사 리서치력 한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자문사,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자문사 같은 경우에 뭐 인원이 한몇명 정도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뭐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뭐 많게는 한 100명 정도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최근에 큰 자문사라고 하더라도 20명 내외다. 거기서 뭐 경리 직원이나 뭐 그리고 경영 지원이나 뭐 이런 거 빼면은 순수하게 리서치를 하고 있는 우리가 주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서치 인력은 사실 10명도 안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문형 레버카운트가 상당히 유행했던 것이 스타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이 그 자문사를 차리면서 상당히 좀 붐이 불었습니다. 그만큼 어느 한 특정 인물, 대표, 그 리서치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정말로 이한 사람의 영향이 정말 뭐 꾸준하게 3년, 5년, 10년 정말 시장 대비 수익률을 높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문사 리서치 뭐 1, 2년은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내고 정말 막말로 감이 좋아서 수익을 극대화했다라고 해서 그 수익이 무조건 보전이 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다. 따라서 자문사 레버카운트에 있어서는 자문사의 리서치 한계력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 올해,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그 12월 31일 기준으로 보통 이제 레버카운트 1년 단위를 많이 계약을 하는데 1년 동안 내가 만약에 수익이 자문이나 레버카운트로 뭐20% 났다. 근데
내년에도 20% 날것 같아서 또 계약을 무조건 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본인께서 시장 분석과 그리고 섹터별로 정확하게 분석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큰 실수, 작년의 성공이 올해의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자문형 레버카운트 그러면은 시장의 향후 전망과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상황인데, 자문형 레버카운트로 만약에 수익을 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가장 기본 조건이 바로 시장의 상승.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같은 시장의 상승이 만약에 된다라는 전제를 좀 까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과는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이 레버카운트지만은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장이 올라갈 때 계좌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꼭그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시장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따라서 시장이 대세 하락기인데 대세 하락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레버카운트는 대세 하락을 이겨주겠지라고 하시면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따라서 시장의 상승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가 가능할 거고, 두 번째 있어서는 역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그러한 섹터라든가 업종이 올라갈까를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좀 주식과 마찬가지인데 우선은 뭐 크게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가 있는데 이둘 중에 어느 게 올라가냐, 뭐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지면서 대형주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올라갈 것이냐,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뭐 이러한 것이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떠한 업종과 섹터, 업종과 섹터 아시겠지만은 뭐 다양합니다. 뭐 화학 업종이 될 수가 있고 최근에 좀그 유행이 되고 있는 게 바로 IT 관련된 기업들 그 레버카운트가 상당히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든 업종과 그리고 섹터에는 어떠한 것이 좋은지 좀 판단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나의 기준과 좀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투자가 가능할 거고, 그렇다면 어떠한 식으로 투자가 되냐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자문형 레버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소 단위가 보통은 한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이 받아주는 것도 있지만은 최소 5천만 원 돼야지만이 이 레버카운트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1년 단위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레버카운트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취 수수료라고 해서 뭐 제가 5천만 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1억이다라고 한다면은 수수료를 먼저 선취 수수료 대략적으로 뭐 1에서 2%, 만약에 2%라고 한다면은 200만 원에 대한 수수료, 200만 원에 대한 수수료를 먼저 공제를 해서 9,8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차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수수료 체계 말씀드렸는데 먼저 돈을 띄고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만약에 1억 1천만 원 10%가 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1억 1천만 원이라는 그러한 그 계좌가 돈이 나왔다면 이거는 뭐10% 수익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10% 이상의 수익이 나야지만이 1,100만 원이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이 레버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체계 중에서 성과보수라고라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수수료 말씀드릴 때에는 뭐 후취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후취 수수료 뭐냐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내 원금과 그리고 현재 나온 실적에 대해서 실적 배당에 대해서 수수료 일정 부분을 띠는 것이 바로 후취 수수료 말씀드렸는데, 레버카운트 특히나 자문형 레버카운트에 있어서는 성과보수라는 것이 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쉽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은 1억의 돈을 맡겨서 돈이 만약에 뭐 5천만 원이 됐다, 1억 5천이 됐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됐다. 그럼 50%의 수익이 난 상황인데 이 50%에 대한 수익을 다 가져가냐? 그것은 아닙니다. 성과보수라는 것이 일정한 뭐 코스피 대비해서 혹은 어떠한 기준 대비해서 초과 수익이 나는 부분. 초과 수익이 나는 부분, 만약에 뭐 코스피에 대한 코스피 상승률을 좀 기점으로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50% 수익 날때 코스피가 20% 올랐다. 그러면은 이 코스피 대비해서 오른 부분 30%에 대해서
일정 금액,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일정 금액은 고객한테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자문사로 입금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 나시면 다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뭐 세금이라든가 수수료 다 떼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가져가시는 거고, 랩어카운트, 자문을 랩어카운트에 있어서는 내가 수익 났다라고 해서 무조건 돈이 내 돈이 아니다. 성과보수 정확하, 내 돈이 아니다라는 점, 성과보수. 1억 넣어서 1억 5천 됐다라고 좋아하시다가 이 성과보수가 잘 이해 못하시고, 이해가 안 되셔갖고, 만약에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생돈 내야 된다는 그런 느낌 들으면서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과보수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랩어카운트에 대해서는 짧게 정리해드리면은, 공격적이신 분들, 역시나 주식과 조금 연관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기 때문에, 공격적이신 분들이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 들어갖고 1대1 계좌, 뭐 여러 가지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한다, 그리고 운영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자문형 랩어카운트가 아니고 PB형 랩어카운트를 설정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상담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거의 2000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스피의 대세 상승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오늘 당장 자문형 랩어카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투자의 성향, 투자에 있어서는 본인 판단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위험 상품인 랩어카운트 가입을 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성향과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이라든가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될수 있다라면서,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거치시 상품 중에서 특히나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한다라는 랩어카운트에 대해서 알아봤다. 따라서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채권과 그리고 ELS 같은 것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면서 고액 자산가 그리고 거치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거치식 상품에 대해서 투자 기간별로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두 종류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1년 이상을 투자 기간으로 하는 거치식 상품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서도 랩 어카운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자세하게 살펴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채권 투자 그리고 ELS 투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준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기원 대표님의 알찬 강의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하창봉 팀장님과 강의 마련했으니까요.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대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